씨가 나란히 앉아 계신데,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저는 안 나요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19살 차이가 나더라고요. 현장에서 두 분의 호흡을 맞출 때는 나이 차는 별 문제가 없겠죠? 네. 작은 호흡을 답해 주시고요. 두 번째 질문은 박형식 씨가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따가. 네.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지금 뭘 좀 해야 되지? 저는 두 번째 질문 너무 당겨내가지고 지금. 첫 번째가 뭐였죠? 네, 죄송합니다. 첫 번째가 뭐였죠? 질문이? 아, 네. 네. 뭐, 능력, 재력, 아, 네. 외모, 자신감, 미트.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서. 연기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미트 정도를 조금 뭐 많이 좀 도청하는 중인데, 요즘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박형식 씨하고는 19살 차이거든요. 나이 차이에 따라서 형식 씨 처음 보고 그 지내면서 느낀 점이, 스킬 차이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고, 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어려워할 법도 한데 선배를 그런 점이 별로 없고 드라마에서 캐릭터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 못마땅해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은 그런 거에 불하지 않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실제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격이 없이 이렇게 그런 것을 조립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못마땅하지 않으시죠? 실제로는? 글쎄요. 네, 근데 지금 형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이야기도 정말 잘 통하고요. 네,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쉬는 타임일 때는 항상 이렇게 수다 너무 주시는데 네, 좋은 시간 보내주셨습니다. 네. 두 분이 함께 앉아서 나이 차이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두 분이 함께 앉았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. 진짜. 예, 예, 예. 그냥 모든 뭐 이야기의 주제나 그런 게 너무나도 잘 맞았고요. 네네. 예, 예.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. 아, 네. 그거 말고 외모에 대한. 네. 아, 저만 안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. 네. 저 외모에 대한 좀 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진심으로 사랑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.